아니, 이런데도 서울에 오겠다고요? 알바도 해야 되지, 음악 작업도 해야 되지, 월세도 내야 되지, 레슨비도 내야 되지. 아니, 그러면은 서울에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해외 작곡가랑 작업하려면 미국이고 스웨덴이고 영국이고 뭐 다 직접 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인뮤직 아카데미 유원장입니다. 다들 음악하려면 서울을 와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서울에 오면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와 기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서울 상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 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처음부터 당장 올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고민하는 서울 상경.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서울을 와야 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많으면 서울을 오셔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장 서울 올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월세 레슨비가 월 100, 150 이상은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에 올라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본인에게 경제적인 부분이 충분한가? 두 번째, 만나서 작업할 프로 작곡가가 많은가? 자, 세 번째, 프로듀서들과 지속적으로 송캠프를 진행하고 있는가? 자, 네 번째, 피칭할 데모가 최소 50개 이상은 되는가? 다섯 번째, 매주 기획사 A&R 분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내가 프로 가이드나 기약 세션 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자, 일곱 번째, 아 근데 입시 준비는 서울이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작곡가로서 현재 곡을 판 적이 없거나 미팅을 다닐 정도로 바쁘거나 프로 작곡가만큼 프로 퀄리티 곡, 즉 1년 내에 데모를 최소 4-50개 이상 만든 게 아니라면 올라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프로 작곡가 데모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멜론 차트 곡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곡이 절대로 퀄리티가 떨어지면 아닙니다. 트랙, 믹스, 마스터, 곡, 아이디어, 가이드, 튠 모두 다 정말 좋아야 돼요. 만약 근데 프로 작곡가의 데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본인들이 들어보고 싶은 기회가 만약에 없다면, 자, 저한테 상담 오시면 제가 다 들려드릴게요. 자, 본인이 곡이 준비되어 있고 회사를 직접 미팅할 자신이 있다면 저도 절대 말리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서울에서 교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지만 그게 현역 프로들과의 쉬지 못할 정도의 작업과 교류라면 오케이. 근데 요새 다 그냥 전화로 하시는 거 아시죠? 다만 아마추어들과의 교류를 하는 거라면 아직은 시기상 뭐 진짜 방향 없이 경험이라는 이유로 그냥 곡만 쓰는 시간을 딱 상당히 허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솔직히 본인과 실력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사운드 클라우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디스코드, 뮬, 큐온의 다양한 큰 규모의 플랫폼과 음악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진짜 내가 잘하다 보면 그런 기회는 언젠간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건 없어요. 기존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봉 전에 음악하는 누구와라도 교류하고 싶다는 마음에 여기저기 찔러보고 아마추어들과 교류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술 한잔하고 방향성 없는 탑라인 쓰고 트랙 쓰고 뭐 이 내가 맞네 너가 맞네 애매모호한 데모를 쓰게 된다면, 물론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 없진 않을 거예요. 뭐든지 경험하면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로 아마추어들과의 작업이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보다 잘하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음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만약 현역 프로듀서와 오프라인 레슨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부분 때문이라면 왕복 그냥 한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일단 본인 옆에 있는 현역 프로듀서를 믿어야죠. 독학이면 본인 스스로를 좀 일단 믿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찾아야겠죠. 자, 그리고 서울에서의 의식주는 하루 한 끼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작업실 생활할 때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하루에 5,000원을 안 넘기려고 진짜 건강이랑 건강은 다 망쳤습니다. 라면 먹고 그냥 햇밥 먹고 맛있긴 한데요. 자, 그리고 저희 나인뮤직 아카데미에서는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1:1 수업을 받는데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은 그래도 무조건 서울에 와서 대면으로 수업을 받아라 라고 이제 프로듀서랑 무조건 친해지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온라인으로만 수업 받다 보면 분명히 그 관계에 있어서 분명 한계점이 있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현역 프로듀서 교류가 편하게 가능한 나인뮤직 아카데미로 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본인이 프로 작곡가 바로 옆에서 당장 현업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장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죠. 튠을 한다거나 편곡을 한다거나 뭐 믹스를 하거나 곡을 쓴다거나, 아 근데 뭐 사실 이것도 집에서 그냥 가능하고 작업실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서울 올라오지 마시고 집에 그냥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해도 돼요. 실제로 나인뮤직 이해준 작가님께서는 대구에 살면서 집에 부스를 설치해서 약 3년 동안 서울로 왕복을 하고 작업하면서 데모곡을 무려 100곡 이상을 만들면서 이후에 프로 작곡가와의 교류가 점점 많아지고 송캠프 일정, 뭐 수업하는 거, 그리고 미팅이 많아질 때쯤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그마저도 서울 온 지 반년이 안 됐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당장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죠. 일단 서울에 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작업실이나 자취를 고민하게 될 테고, 여기에 월세, 공과금, 레슨비, 생활비를 쓰다 보면 100, 150은 쉽지 않게 나갑니다. 거기에 교통비, 휴대폰비 뭐 등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겠죠. 아끼고 아껴도 결국엔 100 이상은 나갈 거예요. 제가 자취로 예전에 보증금 뭐 300에 월 45에서 50, 공과금은 뭐 15 정도 나갔었고, 생활비는 아끼고 아껴서 거의 뭐 한 30은 나갔고, 레슨비로는 고정적으로 한 50, 60은 늘 넘게 나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10년 가까이 음악을 했는데 작업실비 계산을 때리니까 그냥 작업실을 하나 차리는 게, 자 그러면은 이쯤 돼서 예전에 제가 쓰던 작업실 한번 볼까요? 돈 진짜 많이 썼다. 그래도 결국 서울에서 음악을 해야 기회가 있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 기회비용이 당장 현재 정말로 투자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음악이라는 본질을 위한 환경을 정말 잘 만드셔야 되는데요, 음악이 아닌 돈을 쫓는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작업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체력은 떨어지고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걸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억지로 올라올 생각은 당장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보세요. 진짜 고민해보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분야의 작곡가, 뭐 프로듀서 등등을, 더 많은 분야의 프로들과 만나는 비용을 쓰시는 게 진짜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낫고요. 차라리 아니면 그 돈을 조금 아껴서 뭐 영어를 배우거나 일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 작업실을 구해서 뭐 서울까지 간다고 해도 대부분 그 작업실이라는 메리트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환상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나인뮤직 구독자 여러분, 서울에 온다고 없던 기회가 갑자기 생기거나 드라마틱하게 무언가 삶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기회의 경우의 수는 상승곡선이 될 때까지 점점 쌓아가다 보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너가 음악하려면 억지로라도 서울을 가야 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기회를 찾아야 해, 누군가의 밑에서라도 일을 하려면 서울을 가야 돼, 완전히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요, 대부분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빛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프로 작곡가 옆에 있어야 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얼굴을 봐야 되고, 이거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죠.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을 만나려고 본능적으로 이제 프로필을 진짜 많이 보면서 갔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지금 당장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작곡가를 대부분 거의 만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뭐 이제 만난 분도 있지만 저한테까진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이제 와서 느낀 거지만 그게 현역 활동이 점점 줄어든 분들이었으니까요. 자, 뭔가 그리고 당시에는 저도 다른 거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력이 돼야 하니까 더 많은 거를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일을 할 수 있어야겠지, 뭐 이건 당연한 거였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걸 어쨌든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나를 이끌어줄 프로듀서를 다 놓친 거죠. 그때는 그런 것보다 배움에 많이 목말라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잘 나가던 프로듀서 분들 옆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했었는데 말이죠. 영상이 길어질수록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고 계실까요? 아 근데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매주 월요일 밤 11시 제 라이브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분야든 다양한 사례가 많다 보니 절대적인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형들이 너 무조건 서울에 와야 된다, 일단은 그 말만 믿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경이 바뀌는 데까지 무려 최소 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오래 걸린 것 같긴 하지만요. 그렇다는 건 이제 실제로 이 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서울에 올라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요새 이제 K-POP의 해외 프로듀서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그렇게 크게 바뀐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한국 작가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서 한국 작곡가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나중에 충분히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탑라이너 트랙메이커인 작편곡가들은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국에 살고 있는 프로듀서들이 해외 아티스트와 작편곡가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작곡가로 활동하기 위해 무조건 미국에 가서 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예전에 저와 함께 작업하던 한 프로듀서 친구는 한국에서 비트를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토니 레이니지라는 아티스트에게 곡을 보내 곡이 릴리즈 되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나인뮤직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콘텐츠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K-POP 아이돌과 먼 타국의 아티스트들도 콜라보 음원을 많이 내고 있듯이 저 또한 한국에서 해외 프로듀서와 연락하여 다양한 작업을 통해 데모를 만들고 피칭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제 저는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 말은 공동 작업할 실력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을 프로 작곡가로 확실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현역 프로들에게 레슨을 받거나 여러분이 충분히 서울에 당장 올라와서 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로 타국에 있는 작곡가들과도 작업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번역기를 통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언어는 다르지만 본질인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곧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된 그 상황을 만드는 건 본인에게 달려있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뭐 프로듀서들일지도 모르겠네요. 혹은 독학을 통해 실력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양하게 일단은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채널 나인뮤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고민을 좀 답변드리거나 아니면 현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고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세계의 어디에 있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당장 본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트렌드를 잘 읽고 곡을 쓰고 팔고 있는 프로듀서, 즉 본인을 이끌어주고 활발히 활동하는 프로듀서를 찾아가서 다양한 기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함께 동료가 되어줄 작곡가로 데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을 함께 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하다 보면 인맥과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테니까요. 그게 바로 저희 나인뮤직처럼요. 늘 말씀드리지만 K-POP 작곡가라는 음악이라는 본질은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진짜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제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곡가라는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를 이끌어줄 프로듀서, 좋은 선배, 형, 누나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동생들도 포함해서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이제 그때부터 길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나인뮤직 아카데미의 유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